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이동욱님, 이동욱님 반갑습니다. 고블린 오두막으로 첫 패를 내주고 엘리트 바바리안이 옵니다. 엘리트 바바리안은 스켈레톤 드래곤, 해골 드래곤이 나왔고 파이어 스피릿이 타워를 공격합니다. 일단은 데미지를 입은 상태입니다. 호그레드 뛰면서 파이어볼 준비합니다. 기사가 방어를 해주고 창고블린이 뒤에서 데미지를 넣어서 지금 1600까지 떨어진 상태고 머스킷병이 뒤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타이밍 좋네요. 140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8 9 엘릭서 정지서로 순환을 시켜줍니다. 기사는 파이어 스피릿과 창고 블린을 한 번에 방전으로 잡아주고 해골 군대가 있는데 안 나오는 것 보면 지금 엘릭서가 부족한 것 같아요. 1000까지 지금 역전한 상태입니다. 1400 대 1100. 그리고 저는 엘릭서 정지수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엘릭서 정지수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빠세요. 해골 군대가 나오기 기다리면서 동전을 준비합니다. 오케이. 하나 깨트렸고 엘리트 바바리안이 건너오지만 7초 남았어요. 땅파볼로 세레모니. 초반에 기사 방어를 잘못하면서 약간의 실수로 데미지를 많이 입었지만 재빠르게 메탈 회복을 해서 방어에 이어지는 역습으로 얻어낸 데미지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